네, 오늘의 수급 특징 주 포스코입니다. 물적 분할 논란 이후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자회사의 재상장 우려에 특별 결의 정관을 신설하고 연내 자사 중국 시안 공장에서 연내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당 8천 원 수준의 현 배당을 최소 만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포스코 오늘까지 외국인 매수 사흘째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앞서 좀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밝힌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네. 네, 오늘 약세장인데도 2.8%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뿐 아니고 오늘 좀 강세 업종이 이제 철강하고 조선업 쪽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도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선주하고 철강주는 좀 같은 흐름을 좀 가져가는데 이제 조선업 쪽에서 최근에 이제 수주에 대한 영향도 좀 있겠고요. 이제 철강 쪽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지금 이제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좀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느 업종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사실 순환매 좀 찾기에 지금 좀 이런 시장이 그걸 찾고 있는 모습인데 이 철강주 쪽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다시 좀 유입이 된다는 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포스코뿐 아니고 철강업체 쪽에서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수급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제 수급이 좀 모여들고 있다라는 부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철강 쪽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친환경과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가 좀 좋지 못했는데 포스코는 이번에 사실 물적 분할 이슈까지 좀 있으면서 좀 시장에서 좀 논란이 좀 됐었다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가치의 재고를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제 워낙에 지금 좀 많이 내려앉았었던 주가 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저가 매수로 좀 들어오는 수급이 좀 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30만 원 미만이고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도 뭐 앞으로 뭐 지금 우려했던 우리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우려했던 그런 리스크들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직은 좀 디테일하게 공시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3일째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물적 분할로 인한 이 투자자들, 주주들의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강의 업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3, 4월에 바닥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네, 사실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후판 가격 인상이라든지 한 2, 3회 걸쳐서 계속해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사실 조금 좋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철강 쪽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방산업인데요. 전방산업이라고 한다면 조선업이 또 있겠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 쓰이는 강판 쪽에 대한 수요도 있겠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쪽도 작년 같은 경우에 공급이 사실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네. 조선업도 그렇게까지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만큼 시장이 그렇게 화랑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은 됐지만 그에 대해서 실적면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좀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반발 매수는 좀 생길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방산업이 크게 살아나지 않는 이상 또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폭도 제한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무거운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 탄력을 한번 받을 좀 세게 좀 받지 못하고 조금 좀 서서히 올라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